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any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any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필드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뉴발란스 진짜 유행도 안 타고 가성비까지 너무 좋은 요 뉴발란스의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뉴발란스의 기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요즘 뉴발란스 안 신으시는 분들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뉴발란스를 우리가 딱 떠올린다면은 뭔가 막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다기보다는 착화감도 좋고 디자인까지 데일리 하게 나와서 어떤 룩에든지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뉴발란스 신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착화감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까지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친구들도 착화감, 가성비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애들로만 데리고 와봤거든요. 요즘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뉴발란스 2002, 530 그리고 550입니다. 요 세 가지 모델 다 풀라커 한정으로 발매가 된 친구들이고 전부 다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새 신발을 데리고 올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각 모델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스타일링을 함께 하면 좋은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이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뉴발란스 풀라커 익스클루시브 글로벌 캠페인에서는 라이징 랩 뮤지션인 쌍태와 뉴발란스의 앰버서더인 스톰 리드가 모델로 참여를 했는데요. 공군의 공간과 사적 공간의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서를 담았던 예를 들면 스톰 리드가 거리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대본을 보는 동안에 쌍태는 음악을 듣거나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캠페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 정도로 뉴발란스가 우리 일상에 녹아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튼 제가 가지고 온 요 세 가지 모델이 제 기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뉴발란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이제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 모델별로 특징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인기가 가장 많은 요 2002 모델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가격은 17만 9천원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R2002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인데 조금 더 2000년대 러닝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컨셉의 느낌으로 나온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컬러감은 그레이시 오프 화이트에 채도가 낮은 블루 그리고 빨강색의 미묘한 컬러바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재는 어퍼 부분에 뭐 메쉬라든지 이런 신세틱 스웨이드가 레이어드돼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고프코어 룩 같은 거에 정말 많이 매치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투박한 미드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 미드솔이 860V2 미드솔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런 요소들이 요즘 그 투박하고 레트로한 빈티지 감성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요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착화감이 좋았다라고 느꼈던 모델입니다. 여튼 저는 스트릿 캐주얼한 느낌으로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데님 소재를 이용해서 좀 소재 통일감을 줘봤거든요. 솔직히 이게 신발이 워낙 데일리해서 너무 막 화려한 컬러감이나 휘황찬란한 옷만 아니라면은 어디에 받쳐 신어도 잘 어울리는 신발이란 말이에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신발에 이런 컬러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막 심심하지도 않고 꼭 저같이 막 스트릿 냄새가 나는 그런 룩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일상 데일리화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얘는 데일리로 신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2002 같은 경우는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왔고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혹시 뉴발란스를 이제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구땡 모델들의 대체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요 뉴발 2002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풀라커 익스클루시브 컬러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일리하게 그냥 데님 팬츠나 뭐 슬랙스 이런 거에도 너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요 뉴발란스 530입니다. 가격은 11만 9천 원. 진짜 가격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이 친구도 요즘 기세가 어마무시하죠.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뉴발란스가 이렇게까지나 큰 사랑을 받게 만들어준 거는 저는 이 530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30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가격까지 저렴하게 나와서 이제는 뭐 거의 국민 신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클래식 모델을 복각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빈티지하거나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진짜 데일리 스타일링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컬러는 뉴트럴스러운 오프화이트에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메쉬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는 스웨이드까지 디자인도 진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일상화로도 그리고 뭐 러닝화로도 정말 단점을 좀 찾기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평소 즐겨 입는 룩에 받쳐서 신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큰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 뉴발 530도 스타일링에 크게 상관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상복이나 스트리트웨어 같은 슬랙스, 데님 팬츠 같은 거에 잘 어울리는 건 당연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요즘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뭐 발레코어라든지 페어리코어 같은 컨셉추얼한 룩에도 좀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530이 왜 마음에 들었었냐면은 얘가 진짜 정말 가벼워요.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은 신발 박스를 들었을 때 안에 신발 안 들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가벼워. 근데 열어보니까 있더라고.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통기성이나 착화감, 무게감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이 이 530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스포티하면서 레트로한 패션이 트렌드인 지금 현재 가장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버 뭐뭐뭐처럼 약간 블루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에든지 데일리하게 매치가 되거든요. 요거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뉴발란스 550입니다. 가격은 15만 9천 원. 1989년도에 농구화로 나왔던 모델이고요. 2021년에 복각돼서 재발매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모델들이랑 다르게 이 550 같은 경우는 농구화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낮게 제작된 어퍼라든지 유선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 80년대 후반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깔끔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농구화 특유의 스포티함까지 묻어나는 디자인이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친구들이 좀 스포티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 둔탁한 느낌에 가까운 친구? 확실히 이 친구는 농구화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턱 부분에 농구공 그림이 있었고 여기 아웃솔 부분에도 논마킹 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바탕에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는 뭐 파랑, 빨강, 검정이 콤비돼 있었고요. 이 550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년 초에 인기가 좀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이번에 이 550을 처음 신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어퍼가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기도 하고 이 어퍼가 조금 낮게 제작돼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치만 디자인적인 면만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좀 컬러감을 살린 룩이랑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얘를 신으면서 좋았던 거는 여기 앞코 부분에 파란색이랑 빨강색이 뿅 나오면서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룩과 코디네이션이 되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오히려 빨강이나 파란색을 살린 룩이랑 매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디에나 쉽게 매치하기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너무 막 슬랙스 같은 일상복보다는 약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스웻 팬츠들과 입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신으면 신을수록 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에이징이 되면서 좀 더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신다면은 이 모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발란스 플라커 익스클루시브 모델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진짜 그 사람의 평소 스타일이 어떻든 매치하기도 쉽고 착화감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좀 지인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신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점장님께서 뉴발란스가 착화감이 가장 좋다, 뉴발란스를 신고 일을 해야지 발이 안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그때 당시에 뉴발란스를 신고 뉴발란스는 정말 편한 신발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제 주변 분들 중에 정말 착화감을 따진다면 무조건 저는 뉴발란스를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플라커 단독으로 발매되는 플라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정말 현재 트렌드에 최적화돼서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처 플라커 매장에 가셔서 한 번씩 착화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이!